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오늘은 숨 좀 돌리셨을까요? 지난주 내내 흘러내렸던 양지수가 오늘은 나란히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또 막판에 살짝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라서 오늘의 반등이 또 단기적으로 끝나는 건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 시황과 업종 또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오늘도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보입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수 기법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월요일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빠졌던 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양지수가 반등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3,110선까지 터치했다가 상승폭을 살짝 줄이면서 1%대 탄력으로 3,090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이 6원 정도 내려오면서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수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까지 10거래의 연속 매도 행진을 보였고요. 기관이 6천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천선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6%대 탄력으로 99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역시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일단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탄력이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발표한 세 번째 폴더블폰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작보다 10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 폴더블폰 관련주, IT 부품주들 탄력 좋았습니다. 또 조선이나 해운, 물류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운임지수가 15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HM 같은 경우에는 파업 이슈로 오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밖에도 CCTV나 창투사, 여행, 항공 등 많은 섹터들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LG그룹 주들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GM의 세 번째 리콜 소식으로 인해서 LG화학이 오늘 1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LG전자나 지주사 LG의 주가도 타격을 함께 받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지수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상승세가 좀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끝나게 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관전평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미국의 연준위원 중에서 매파 성향으로 좀 잘 알려진 로버트 카플란, 네, 이렇게 댈러스 연준 총재가 델타 변이 코로나 확산이 오히려 경제 성장률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빠른 테이퍼링보다는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거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 약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작용했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증시 그동안의 테이퍼링 때문에 굉장히 크게 좀 우려가 컸었던 시장 상황에서 오히려 단비 같은 반등세를 좀 나타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네, 각 지역의 연방은행의 총재들하고 모여서 이사회 이렇게 좀 이사회들이 모여서 FOMC 회의를 하는데 총 12명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뭐 파월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그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수의 위원들과 좀 다르게 서열 높은 1, 2, 3위 이렇게 좀 위원들이 차지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비둘기적 성향을 계속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조기 실시보다는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2주 동안, 3주 동안 거의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테이퍼링 때문이고 그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달러값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지수에는 더군다나 두 가지 좀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악재가 조금 완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언급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났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상승세가 조금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오늘 지수나 종목들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사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손실했던 종목이 바로 수익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분들은 또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정지인 주식닥터의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8월, 7월 말, 8월 초순부터 굉장히 좀 많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영화테크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영화테크라는 종목은 2차전지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이후에 줄곧 조정을 보여왔고 7월 시장에서는 배터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강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 2차전지 관련주 영화테크, 폐배터리 관련주 영화테크 이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후발 주자로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공략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오히려 굉장히 돋보였던 수급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012년도에 중국에서 아무래도 중심으로 성장했던 전기차들이 시장을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들이 곧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러한 폐배터리를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점 니즈가 환기가 되면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인다라고 좀 언론에서 좀 나오면서 목요일부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까지 좀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공략했던 이러한 기간 대비해서 한 3주 만에 거의 한 3주 만에 한 68%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원포인트 주식 레슨 필살 불수 기법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준비한 강의가 어떻게 이게 매수 타점인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따가 드릴 테니까요. 네, 자세히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하락장을 뚫고 이 시장 완전히 이겨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테크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이러한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보입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수 기법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번호에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네,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좀 오픈해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유비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께
어제는 뭐 제가 선물로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서 바로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이후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바로 3일 만에 상승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뭐 지난주 시장이 워낙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차익분을 좀 반납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이상의 상승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강한 수급이 좀 동반돼서 힘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들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요즘 시장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굉장히 강력했던 종목들 낙폭이 좀 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셨을 때는 유비케어 같은 종목 공략할 수 있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좋은 투자 전략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입장하시면 자세한 내용, 더 부가적인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공략주 유비케어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는데 이러한 투자 전략들 자세한 내용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특징 업종과 섹터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였던 외국인 매도,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엔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10거래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래도 장중에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매도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지 또 궁금한데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마무리됐다라고 좀 보기도 좀 아직 이른 단계가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반발 매수의 유입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9월달 FOMC 회의가 아무래도 가장 큰 테이퍼링의 스케줄링이나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대략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게 일기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세 시장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회의 전까지는 관망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지켜보고 있을 수 있고요. 참고로 좀 중국발 악재가 금요일에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2% 넘게 크게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중국에서도 금리 동결 발표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크게 좀 악재로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서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달러 강세에 따라서 좀 테이퍼링 강화, 가시화 요거에 대한 자금 이탈에 대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 당국 자체도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방향으로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장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오히려 좀 관망이 짙은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 다음에는 9월 전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도 상승을 했으니까 반대로 하락했던 섹터를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 배터리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거의 두 배로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쓰고 있는 미국의 GM이 1조 원대 배터리 추가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또 세 번째 리콜이라고 해서 더욱더 시장에서 우려가 컸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 LG화학이 급락을 하고 또 LG화학이 납품하고 있는 소재 부품주들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LG전자, LG 일제히 오늘 주가가 함께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GM이 1조 원대 리콜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주가는 LG화학 쪽에 혹은 그 말씀하신 대로 관련 납품을 한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서 GM에서 LG 측에다가 리콜 비용에 대해 요구하여서 협상을 의사를 좀 전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크게 좀 LG 화학에 대해선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전반적으로 시장 섹터 전체의 약세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 관련 종목하고 관련주들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요 위주로만 좀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유럽, 미국 등 중국 등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 확대를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 SDI, LG화학 등 이러한 배터리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투자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부품하는 업체들은 충분히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LG화학과 LG의 화학이 납품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납품하는 이 업체들만 좀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나머지 2차 전지에 관련 소재 부품 업체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이 아니라 개별 악재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들어봤고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분석을 주셨는데 오늘 또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 대형주들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대형주도 아무래도 거의 뭐 주도를 하는 대장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량주나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악재가 있었던 LG화학 관련된 소재 부품주들 말고 다른 소재 부품주들 그리고 우량주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또 상승했던 섹터 중에서 폴더블폰 관련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개한 신작 폴더블폰이죠. 갤럭시 Z 폴드3와 플립3인데 굉장히 사전 예약이 많이 되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인 세경하이테크나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이런 종목들은 물론 많이 올랐고 또 다른 IT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주들로도 온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IT 부품주들에 대한 탄력이 좀 연속성이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 관련해서 플립3 요거 관련해서 사전 예약이 23일까지 좀 진행 예정인데 주말까지 합산한 결과를 보시면 예약 판매량이 무려 이제 45만 대가량 네. 추산된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예약 판매량이 지난해 출시했던 Z 폴드 2 있죠. 그것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80만 대까지 예상이 전망이 가능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고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초 갤럭시 S21이랑 그 두 배 넘는 판매량을 또 볼 수 있다라고 좀 굉장히 좀 전망이 좀 좋게 나오면서 지금 오늘 반등세가 단순히 한 번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이러한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폰 생산 이후에 이렇게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인 것은 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갤럭시 S 시리즈, 노트 시리즈 비해서도 빠른 판매 속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들 강세가 뭐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신데 그럼 이 반도체의 소부장주들이 워낙에 많은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좀 가장 유익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좀 더 세분화하자면 아무래도 폴더블폰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 또 삼성전자 혹은 그 관련 업체에다가 직접 납품하는 이런 부품 업체들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DDR5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공략해도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올 DDR5 이런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보이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수 기법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불스캡틴 정진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은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PSR 불쏘기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포인트 주식 레슨, 네, 불스 캡틴 정진 닥터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실전 매매 기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필살 불스 기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초단기법, 그 다음에 단기법, 이 두 가지 실전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 2탄으로 통해서 그거보다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제가 오늘, 지난번에 영화 테크를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요 매매 기법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진입했을 때 어떻게 좀 크게 상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 불쏘기법 제2탄 실전 매매편을 보시면요. 바로 중기법하고 장기법입니다. 중기법, 장기법 굉장히 또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전 매매기법 필살 불쏘기법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의 정석과 같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패턴 매매 공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최적화되어 있다. 좀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한 패턴들을 종합해서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을 제가 추려서 만든 최적화시킨 방법이니까요. 잘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많은 것을 좀 얻고 많은 것을 해볼 수가 있는 네, 그러한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쏘 기법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동평균선이 뭐냐? 뭐 아실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요. 또 정말 주식이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이 딱 만났을 때 그 가격이 형성되는 게 바로 이제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체결 가격이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주가들의 매 시간, 매 초, 분, 매 초,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들을 표현한 게 바로 이 이평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 혹은 매도하는 데 있어서 체결, 심리선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평선을 대부분 매매자의 심리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보다 좀 유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원래 호재가 나오면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이고요. 네, 상승을 보인 이후에 오히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나 매도해서 수익 실현 챙겨야지 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옵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오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금 사람들이 이 종목 굉장히 좋았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네. 다시 사야지 하는 이런 재구매하고 싶은 또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눌림 현상에서 충분히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을 제가 모든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좀 최적화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패턴들을 가졌을 때 확률 높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네, 이런 방법을 갖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앞전에 제가 초단기법하고 단기법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중기법하고 장기법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더 있습니다. 바로 황금 비율이라는 건데요. 뭐 황금 비율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중에서 뭐 생명이 있고 그것을 또 생명들이 끝없이 생장하고 팽창해서 그 기준과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바로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 역시 마찬가지로 황금 비율을 좀 내세우면서 가장 본인의 업적 중에 큰 업적으로 일삼아왔고요.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 역시 마찬가지로 황금 나선 구조의 이론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황금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수학을 부흥시키는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역시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수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숫자적으로 증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뭐 피라미드, 그다음에 모나리자, 그다음에 아비뇽의 처녀들, 그다음에 애플, 삼성 로고까지 이르기까지 잘 알려진 건축물 예술 작품, 뭐 디자인의 황금 비율이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황금 비율을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분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바로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엘리어트 파동 있죠. 엘리어트 파동. 네, 엘리어트 파동이 있고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게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한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요를 뭐 들어보신 분들, 어렸을 때 우리 수학을 배울 때 좀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죠. 0과 1, 예, 이렇게 좀 시작하는 연속적인 숫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0과 1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이거 다 더하면 1이 되고 또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또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숫자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게 법칙이나 패턴을 갖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1년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초기에 몇 개의 숫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반대로 다음 숫자, 이 숫자를 또 나누게 되면 네, 나누게 되면 0.618이라는 1대 1.618. 네, 황금 비율의 피타고라스가 또 정의한 1대 1.618의 피타고라스 황금 비율과 또 일맥상통하는 네, 이러한 또 공교롭게 황금 비율이 또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수열들로 인해서 특정한 수학적 관계에 따라서 1년의 비율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율을 토대로 만든 것이 바로 차트 도구를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네. 이거는 어느 차트 어느 뭐 증권사의 HTS, MTS를 사용하시더라도 차트 도구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것들을 이용해서 뭐 숫자나 이런 계산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0%, 23.6, 38.2, 61.8 이렇게 좀 세팅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비율에 따라 상승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삼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보나치 황금 비율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고 간단하게 지금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기법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중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기법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법은 뭐였어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깃발 패턴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기법은 뭐였어요? 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직삼각형 모양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중기법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N자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N자 패턴 아시죠? 네, 이 N자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자 패턴을 보여서 이 N자가 굉장히 좀 길잖아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을 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1파. 기울기 자체가 이런 차트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상승 1파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정을 보이는데 이 조정의 기간이 거진 30에서 50일 가까이 쭉 조정을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이 조정 보인 이후에 이 노란 색깔이 60일선이거든요. 예, 네, 60일선인데 이 60일선을 딱 지지가 됩니다. 네, 지지가 됐을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딱 이렇게 갖다 대면요. 0.618. 네, 여기 구간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 3박자가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많이 나오더라라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10년 가까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만든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 3박자가 좀 조건이 맞아진다. 그러면 이 이후에 단기적으로 N자 파동이 강하게 좀 형성이 나오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트에 있어서 100%는 없지만 어쨌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화 테크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나마 가장 최근에 공략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 테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폐 배터리 사업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그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6월 달이었거든요. 6월 달에 굉장히 큰 일파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진 한 달 반을 조정을 보였는데 조정을 보이고 노란색 선은 제가 60일 이렇게 설정한 선이라고 했죠. 60일 선 딱 지지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7월 말부터 거의 뭐 노래를 부르다시피 우리 톡방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혹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영화테크라는 종목 공략을 하셔도 좋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셔도 좋다. 거의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네, 60일선을 계속 지지하고 그 이상 이하로 좀 빠지진 않는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하지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도 봤을 때 0.618 부근에서 계속 언저리적으로 N자 패턴에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 강조를 좀 드렸던 이러한 종목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요 날이 제가 7월 말부터 8월 초죠. 그 이후에 살짝 시장에 따라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네, 조정을 받긴 했어요. 이탈 한번 왔다 갔지만 당장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폭락을 했던 시장에 대비해서 목요일 폭락장에서 상한가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정말 이게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딱 3주일 만에 무려 6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지만 큰 N자 패턴을 보인 최근 이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왜 제가 굳이 여기서 남들 2차 전지 7월 달에 2차 전지 막 다 강세 보였잖아요. 2차 전지 섹터 전부 다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테크도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요. 2차 전지 폐배터리로도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돼서 강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얘 혼자 너무 조용하게 갔는데 왜 굳이 이때 제가 얘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 시험이 왜 매수 타점인지를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딱 3주 만에 굉장히 큰 N자 패턴을 보이면서 굉장히 성공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제가 그동안에 쭉 모아온 데이터를 보면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송 시간이 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대표적인 사례 다섯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이게 크게 상승 1파가 있었죠. 굉장히 가팔랐죠. 딱 3일 만에 거의 뭐 70% 가까이 상승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한 30일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나서 60일 노란색 제가 60일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60일 선이 정확하게 좀 지지가 되면서 그 이후에 N자 파동 계속 더 크게 강하게 나오면서 거의 80% 가까이 급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큰 가파른,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여기 상한가예요. 예, 그럼 벌써 50% 넘게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다 보면 여기 자체로만 보다 50%가 훨씬 넘는 60% 가까이 되는 상승 파동이거든요. 3,5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상승이었죠. 그리고 나서 한 20일을 조정 보였어요. 3주를 조정을 보이다가 60일선이 정확히 지지가 됐었고요. 네. 그 이후에 지지가 된 이후에 바로 N자, 큰 N자 파동을 보이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그 이후에 또 제가 초당 기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대 양봉, 깃발 패턴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연달아 상승하면서 거의 110% 가까이 넘게 이 상승하는 패턴을 좀 그려줬는데 그 다음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음 사례도 굉장히 보시면 뭐 1파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파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거의 한 25% 급등했기 때문에 거의 30%, 40%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파 상승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왔어요. 이게 직선각형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기법 패턴을 이어받고서 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한 40일, 30일 가까이 조정을 보여왔거든요. 조정 보이고 나서 정확하게 60일선 지지됐고요.
오히려 여기 보면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거의 100% 가까이 단기간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면서 N자 패턴 크게 보였고요. 이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1파가 이건 굉장히 크게 갔습니다. 예, 1파가 너무 크게 갔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1파가 크게 갔고 그 이후에 줄곧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네, 굉장히 큰 조정폭을 보여왔는데 그 이후에 60일선이 지지가 되면서 네, 거의 한 이거는 10일 만에 내려왔어요. 10일 만에 내려왔고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다지고 나서 바로 다지고 나서 N자 패턴을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는 이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50%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기법을 활용해서 필살 불수기법 중기법을 활용하다 보면 아까 그 세 가지 삼박자 있죠. 물론 두 가지만 맞춰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까지 섹터까지 맞춰버리면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데 조금 더 확률 높이려면 세박자 조건을 다 맞춘다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한 이게 이 기간이 얼마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서 중기법이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좀 오랜 앞전에 매수하기 전에 올해 좀 흐름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투자해야 된다. 60일선을 기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장기법입니다. 뭐 장기법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거는 120일선. 네. 120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120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N자 패턴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얘는 상승 1파, 2파 두 개가 있어요. 120일선, 즉 120일선은 뭡니까? 거의 한 6개월치잖아요. 6개월의 흐름입니다. 1개월에 20일의 흐름을 보인다고 치면 거의 6개월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승이 2파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파, 2파의 기류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을 길게 보입니다. 2, 3개월 길게 보입니다. 조정을 길게 보이고 이 녹색선이 제가 설정한 120일선인데 이 녹색선이 정확하게 지금 지지가 되면서 유지가 돼야 되는 조건이 붙고요. 그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786 이 지점에서 설정을 하시면 이 지점에서 딱 잡았을 때 네, 여기가 0.786 부근이다. 그러니까 되돌림, 피보나치 수열로 인해서 되돌림이란 비율은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반등하는 이 구간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박자가 되면 충분히 확률 높게 N자 패턴을 강하게 그릴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렵고 길게 좀 늘어지고 조정이 좀 깊은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앞전에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1파가 굉장히 좀 1파, 2파가 크게 길어났고 이 조정 국면이 굉장히 2, 3개월 길게 좀 흐른 다음에 차근차근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그리면서 상승하는 이런 추세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적합한 또 투자 방법, 매수 타점을 잡기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파가 있었고 한 달 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바로 중기법이 적용이 되면서 N자 패턴 크게 그렸죠. 2파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에 조정은 제대로 120일선의 지지가 되면서 이 구간도 0.786 정확하게 피보나치 되돌림도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진입하는 매수 타점을 잡고 가시면 점점점 크게 N자 파동을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15% 막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 부근에서 여기까지 단기간에 일주일, 이주일 내에서 막 10%, 2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도 역시 1파동 크게 일어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파동도 크게 일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가까이 조정을 보여왔어요. 두 달 조정을 보이다가 N자 패턴 120일 지지하고 N자 패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41% 넘게 이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빠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좀 강의를 좀 정리하자면 중기법, 장기법 같은 경우에는 네, N자 패턴을 보인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고요.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이는 패턴은 과거의 움직이는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좀 패턴을 그릴 수 있다. 이러한 확률 게임을 좀 더 확률이 높여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용을 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살 불수 기법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연을 드리고 있고요. 더 궁금하신 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더 추가적인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거기서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고 발굴할 수 있을지 필살 불수기법에 대한 강의 계속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굉장한 수익률 리뷰 들어봤던 영화테크 실제 사례도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도움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수 기법을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도 앞서 들어봤지만 자, 내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내일 시장 전망 자체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좀 그래도 상승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뭐 중국발 악재가 좀 이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연준 위원들의 총재들이 있죠. 다시금 매파 성향을 지닌 총재들이 다시금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조정이나 뭐 조기 실시가 좀 이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다시금 더 큰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요 점을 참고하시고 제가 내일 시장 자체로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이퍼링 이슈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뉴스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히든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공개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힌트만 주시나요? 오늘은 막판에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오늘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유독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폴드 이러한 관련주입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오히려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이어갈 것이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23일까지지만 사전 예약 자체가 워낙 좀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약 판매 후반이 갈수록 좀 판매 속도가 떨어진다고 함을 고려하더라도 뭐 이동통신사 합계에서 60만 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증하는 자급제 물량까지 합하면 충분히 뭐 80만 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갤럭시 S21이죠. 여기에 무려 두 배가 넘을 수 있을 전망을 좀 내다보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의 기존의 스마트폰이 점차 폴더블 폰으로 시대가 좀 다시금 변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생산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판매 속도를 보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G폴드2를 오픈했을 때 그 팔렸던 거에 비해 무려 10배 넘게 판매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히든 종목 당연히 준비한 거 바로 이 관련주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스마트폰 메인 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 FPCB입니다. FPCB 휘어지는 PCB 이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뭐 휴대폰 스마트폰 단말기 부품 및 조립 모듈 자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용 부품 조립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고요. 국내외 유사 업체들 보다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네,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예, 힌지가 있는데 힌지가 이 접었다 폈다 하는 요 힌지가 있는데 힌지를 단독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서 폴더블 폰이 런칭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 바로 KH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KH바텍이라는 종목이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좀 힌지로서 힌지 관련주 혹은 폴더블 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많이 낸 종목입니다. 오늘도 10% 가까이 좀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출시 전까지 이러한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 히트친 작품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쭉 이어지면서 오히려 좀 단기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다크호스 히든 종목으로 KH바텍을 준비해 왔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 네. 진입 포인트, 청산 포인트까지 잡으시려면 오히려 노란톡 방에서 제가 장 중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공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가운데 관련주 KH바텍을 오늘 공략주로 히든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도 11%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격대가 자세히는 노란톡방에서 들어오면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정확하게 제가 딱 짚고 이 매도 시점까지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가격 대응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을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석과 또 히든 종목 여러 가지 설명들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내용 꽉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설명이나 못다한 내용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